계속해서 선두와 한타차 이재영. 쭉 러프죠. 이재영 선수가 오늘 페어웨이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버파까지 가기도 했던 전혜성 네. 선수인데 후반에 다른 흐름을 만들었죠. 러프에서 이재영. 지키려는 마음으로 플레이를 네. 할 때 더 중압감이 쌓이고 아, 프레셔를 네.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재영 선수가 한타를 줄이면서 공동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현재 공동 선두 4명이 됩니다. 네. 공동 선두 이재영은 이제 파5 18번 홀입니다. 생애 첫 승에 도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이번에도 페어웨이 잘 지켰습니다. 이재영 선수가 두 번째 샷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왼쪽 페어웨이. 네. 세 번째 샷으로 공략하는 18번 홀. 와, 네, 이재영. 네. 오늘 사실 18번 홀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핀 위치인데 참 보기 좋네요. 그렇죠. 들어가면 선두. 자, 네. 이재영 선수가 7언더파 선두로 올라섭니다. 아주 침착하게 선두 자리 올라선 이재영 선수인데요. 1번 홀 티샷. 네, 약간의 좌도 그래그 362m 파4. 페어웨이 잘 지켰습니다. 오늘 핀치는 앞편 오른쪽. 이재영, 네. 피니치는 앞편 오른쪽. 121m 남아 있습니다. 네, 조금 짧았습니다만 괜찮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칩샷을 남겨놓겠고요. 칩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위치이긴 해요. 네. 네, 칩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위치. 자, 이재영 선수 역시 아쉽게 놓칩니다. 투어 프로들에게는 그린 주변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볼의 라인만 괜찮다면 충분히 한번 다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숏게임감은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거든요. 벙커샷도 마찬가지고요. 네,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린 중간에 능선이 있어서 그린을 좌우로 나누는 이 능선이 있는데 능선 바로 왼쪽에 꽂혀 있어요. 핀 왼쪽을 공략해야 될 필요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이 받아주는 경사가 없기 때문에 좀 튑니다. 그린을 벗어났습니다. 네. 지금 이 아웃 코스의 초반 홀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선두 이재영 선수는 그린을 살짝 지나쳐 왔습니다.
저쪽으로 올라오지 말고 많은 볼들이 이핀 뒤편 그린 뒤편에 모여 있게 될 거예요. 자 빠르게 오! 오 이게 들어왔어. 이게 정확하지 않았으면 좀 많이 지나칠 수 있는 네. 스피드였어요. 와 대단한데요. 이제요 두 타차 선두가 됩니다. 그린 놓쳐도 또 파로 잘 마무리하고 지나왔던 이재영 선수인데요. 파포 4번 홀. 오늘 4번 홀은 여섯 번째로 어렵게 플레이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어프로치였습니다. 조금 더 뒤쪽으로 왔습니다. 선두 이재영. 네, 스피드 괜찮습니다. 네, 선두 이재영 선수는 좀 긴장될 법도 한데 자신의 플레이에 잘 몰입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라운드 때 이어서 2라운드 때도 굉장히 탄탄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재영. 자 여기서 또 네. 달아나네요. 구원 더파. 와 대단합니다. 2위 그룹과 3타차 질주하고 있는 이재영 선수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재영 선수 2홀 지나갔는데 두 번째 샷을 올렸어요. 맞고 튀어나왔어요. 투혼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쯤 노려볼 수 있는 거리에 이글 퍼트를 남겨놨고요. 네. 완벽했습니다. 두 타차 선두 이재영의 이글 시도입니다. 11언더파에 105분이 투표를 해주셨죠? 이재영! 오, 과감했어요. 너무 강한데요. 저 오늘 감이 좋다 보니까 지금은 마지막 홀에서 한번 좀 공격적으로 쳐봤던 것 같은데 아 지금 조금 마음이 앞섭죠. 네. 앞섰습니다. 그리고 이재영 선수의 마지막 버디 펏 들어가면 10원 더 파. 아 네. 놓치지 않네요. 두 자릿수 언더 파. 네 오늘 완벽한 활약을 펼친 이재영 선수 버디만 5개. 두 자릿수 언더파 10언더파로 마무리합니다.